촘촘하게 채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플랜을 세웠습니다. 아래쪽에 짐바지 위에 배터리를 까고 그 위에 이 배달 가방을 올릴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블루캣님이 포맥스를 직사각형으로 잘라주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밀어 올려야 돼요. 끝에서부터 모서리부터 쫙 이렇게 시원하게 깎이면 아이 나 이거 너무 쓰는 게 너무 좋아요. 봐봐요, 면 나온 거 봐요. 너무 예쁘죠? 보세요. 아, 나는 제 끝에서부터 제 시작점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 밀고 내려요. 그렇죠. 힘 빡 붙이면서 그렇죠. 어, 재밌죠. 나 이거 이게 너무 좋아. 이 감이 쫙 밀리는 게. 밀착시키면서 자 보이시죠? 예쁘게 깎인 거 황금 단자. 아니요, SLR 단자예요. 마이크 단자를 쓰고 있어요. 예, 이게 10A까지 지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단자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커버 있는 것들이 있어요. XT와 다르게 충전 단자로서는 이게 좋습니다. 저처럼 박스로 제작하실 거면 이게 좋습니다. 판넬에 구멍을 뚫어서. 네. 그리고 방전 단자는 XT 단자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그냥 구멍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따로 작업하지 않고요. 이건 떼버릴게요. 서킷 브레이커는 떼버릴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주신 다음에 목표 세트.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대보시고. 자,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전 단자 만들어졌고요. 방전 단자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엑스티 단자가 통과한지 보겠습니다. 됐죠? 와, 맞아. 여기까지 들어왔었죠. 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잘라서 버립니다. 이렇게 잘 찝혀진 부분들은 그렇죠. 쓸데없는 부분 이렇게 겹쳐진 부분은 끊어버려요. 자, 이곳에 이런 납작한 나사를 준비를 합니다. 이 엘레 파츠인가 무슨 전자 부품 모르겠어 산 건데요. 자, 링크는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볼트 몰드 있고요. 이렇게 해서 됐고요.
나머지 한쪽도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아요. 여기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 뒤에 있네. 네. 아, 자, 됐습니다. 깔끔하게 됐어요. 설치가. 자, 그리고 이제 XLR 단자를 납땜해 줄 겁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해서 선을 피복을 바꿔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피복을 바꿔주고요. 납을 이용해서 녹여줍니다. 저희 보시면은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있거든요. 1번이 포지티브고 2번이 네거티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미리 납을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을 입혀주고요. 살짝 이쪽도 납을 살짝 입혀줍니다. 녹죠? 자, 이거 올립니다. 밀어 넣으세요. 비틀어줍니다. 자, 잠시 기다립니다. 납땜이 잘 됐죠? 이렇게 장갑을 착용하시면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자, 잘 됐고요. 자, 수축 팁을 끼워줍니다. 다음 이쪽에서 수축 팁을 끼워주고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됐고요.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면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아이고. 자, 잘 됐고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색깔별로 됐고요. 자, 충전 단자는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끼워줬고요. 다음은 저기 배터리 쪽 선이 좀 짧아서 연장을 해줄 걸 그랬었나봐요. 그리고 케이스에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케이스를 관통시켜서 선이 빠져나올 수 있게 연장 케이블을 이 정도 만들어줄게요. 자, 조립이 됐죠? 자, 수축튜브를 좀 긴 걸 준비를 할게요. 자, 이 정도 걸 준비를 하고요. 자, 이제 하나를 끼워줬고요. 수축을 하겠습니다. 자, 됐죠? 수축 튜브를 자, 이거보다 긴 길이로 이 정도쯤으로 또 잘라줍니다. 해주시고요. 좀 자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잘라줍니다. 선을 꼬아주시고. 납땜이 완료됐고요. 커버를 끼워주겠습니다. 됐어요. 수축 튜브를 밀어 올려줍니다. 됐습니다. 연장 케이블이 제작이 됐어요. 저희 연장 케이블은요, 이제 배터리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빠지지 않게 이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게 케이블 타입 작업을 합니다. 당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좀 잘라줍니다. 이만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말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 빠지지 않겠죠? 덜렁덜렁거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쏴줍니다. 글루건이 잘 굳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방수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영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유있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영화 시간이 긴 만큼 강도가 엄청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채워서. 자, 보시면은 우리 블루캣님이 자 이렇게 안쪽 면을 보강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넣어볼게요. 자, 드론은 가는데 저 빈 공간들이 있죠? 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격을 채워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흔들리는 소리 안 나죠? 작업 미리 작업해 놓은 단자들을 끼워줍니다. 자, 1번이 포지티브, 2번이 네거티브라고 그랬죠? 예, 잘 돼 있고요. 자, 이제 끼워줄게요. 끼워주고요. 이쪽도 끼워줍니다. 됐죠? 이렇게 적당하게 자른 에바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로 임시로 이렇게 고정해둡니다. 쫙 눌러서 해주고요. 자, 이쪽도 눌러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자 드릴 비트를 조금 살짝 내줄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많이 발라놨어요. 제일 작은 걸로 비트를 구멍을 내주신 다음에요. 약간 자 이런 드릴 비트로 좀가 더 또 살짝 넓혀줄게요. 이게 쿨링 팬용 나사예요.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뚫어준 구멍에 자 일단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벌어지잖아요. 자 우리 블루캣님이 이게 잘 잘라주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자와 칼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둘 셋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1번, 2번, 3번 여기가 플러스 공 나야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54.5이 잘 나오고 있어요. 완충되었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조립할 때요 보이시죠? 네거티브 쪽에 검은색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빨간색을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항상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 됐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일단 배터리 케이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렇죠? 자 접착력이 부족한 분 이렇게 가늠적 자체를 살짝 붙여줘요. 붙여주시고 붙여줍니다. 강력하게 붙어요. 자, 이런 부분도 모서리 부분도 접착제를 발라주시고 이렇게 스며들게 해주고요. 약간 색깔을 바꿔 데빌 메이 크라이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